대한민국 넘버 일자리 창출 방송 쫄지 말고 물어봐. 2018년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밝아 올라왔습니다. 어김없이 올해도 네. 쫄투는 계속 이어집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가 이유입니다. 네, 저 포커스의 홍준입니다. 네, 새해 첫 네. 그 쫄물 네. 우리 그 대학생 창업자 창업, 두 분을 네. 모셨는데요. 네. 먼저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좀 부탁을 네. 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브스의 박조은. 전 소수영입니다. 네. 네. 네, 소브스 회사에 대한 소개를 먼저 간단히 네. 해주시고요. 서비스에 대한 것도 얘기를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뭐 걸그룹처럼 막 이거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나와가지고 기대를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아유, 아유. 예. 저희 회사는요, 네, 네. 구도 전문 카메라 앱을 만들고 있는 회사이고요. 소브스라는 뜻은 Someone Very Special의 약자인데요. 이제 저희 카메라 앱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때 이제 어떻게 찍히고 싶은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앱이어서 네. 이제 내가 소중한 도를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소중한 사람을 네. 잘 찍어주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구독 일단 앱. 프레임. 네, 법인이신가요? 아니 그리고 뭐, 아, 네, 뭐 네. 멤버는 몇 명인지를 간단히 먼저 말씀해 주시면. 네, 저희는 2017년 10월에 법인을 설립하고 10월, 10월 두 달, 세 달 되셨네요. 세 달. 네, 네. 네. 네, 지금 현재 대표 두 명 그리고 마케터, 개발자, 디자이너 이렇게 다섯 명이서 네. 네. 네, 같이 일을 하고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이 되어 있는 거고 이미 풀타임으로 다섯 명 일을 하고 네. 있다. 네, 네. 네. 네 그 서비스 좀만 더 설명해 네. 주시고 앱을, 앱은 예, 언제 주시면, 런칭했는지 네. 좀. 저희 서비스 앱은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 앱스토어에 런칭을 했고요. 그러면 10월에 앱플 앱스토어만 네. 일단 네. 런칭이 된 거죠? 먼저는 현재는 앱 그 아이폰만 사용이 가능한. 네. 아니고 현재 그 앱스토어 그 사진 및 비디오 분야에서 상당히 순위권을 지키고 유료인가요? 무료인가요? 유료입니다. 얼마? 1.09 달러. 아 1.09 네. 달러. 유료로. 네. 네. 유료 앱 순위에 이미 올라가고 올라가 있다.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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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안드로이드 앱도 곧 나오는 상황이신가요? 네. 안드로이드 앱은 한 2월쯤 출시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네. 거는 파악을 했고요. 뭐 궁금하신 네. 게 있을 예, 텐데 오늘 이제. 나온 이유가 있을 텐데 궁금하신 점 어떤 게 궁금해서? 저희가 현재 지금 서비스를 출시를 네. 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네. 입장에서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데 투자를 준비한 입장에서도 또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쫄지 말고 물어봐야 되게 되었어요. 예, 투자 유치를 이제 준비하는 거죠. 네, 투자를 네. 하시는 건 아니고 네. 투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투자 유치하려는 금액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여기서 공개. 예, 예, 공개. 아무도 안 봅니다 이거. 편하게 얘기하시고 자신 있게 얘기하시고. 아, 네. 네. 저희는 현재 약간 1억에서 2억 정도. 1억, 2억 정도. 네, 네. 초기 투자를 이제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먼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은. 네. 저희가 현재 이제 계획된 그 다음 사업 분야가 있는데 네. 그 사업 분야를 이제 완벽하게 해내기에는 아직 팀원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팀원 확보에 근데 아직 자원이 굉장히 한정적이고 이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팀원을 먼저 구하고 투자 유치를 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투자 유치에 먼저 집중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팀원을 확충하는 게 좋은지 그 약간 어떤 게 먼저 집중을 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중 문제는 조금 이따 답을 하고요. 네. 일단은 1억에서 2억 정도면 사실은 엔젤 네. 시드나 엔젤 네.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엔젤은 사실은 가까운 데부터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 얘기할 때는 뭐 F로 시작한다가지고 친구, 프렌드나 뭐 패밀리, 3F, 네. 예, 그다음 아니면 풀 뭐 얘기하는데 풀은 요즘 빠지고 네, 2F라고 얘기 없습니다, 많이 하는데 네. 하여튼 그 가까운 데서 일단 찾는 게 좋아요. 가까운 데서 그리고 그 연줄이 되는 그 네트워크 있잖아요. 네. 학교 아직 학생이라면 네. 그 학교 출신 선배들 중에 뭐, 뭐 아니면 동아리 선배 중에 네. 아니면 뭐 아버지의 친구 중에 뭐 하여튼 가까운 데서 찾아가지고 1억 중에서 천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먼저 투자하겠다는 사람을 잡아놓고 거기서 살을 붙여 나가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그리고 많이 뛰어다녀야 돼요. 무슨 뭐 데모데이든 뭐
뭐 저기 그 각종 그 엑셀레이터 네. 경진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모집하고 뭐 프라이머 모집한다든지 스파크랩스 모집한다든지 메시어 멘젤스가 뭐 한다든지 그런데 무조건 뛰어다니면서 알리고 디캠프에서 하는 디데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무대 서가지고 발표 연습하고 알리고 또 그 엔젤이 투자 못하더라도 옆에 엔젤 소개시켜줄 수 있도록 좋은 인상 남기고 그런 걸 끊임없이 하는 게 좋죠. 네. 예.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넓혀가는 게 좋고요. 일단은 두 번째 그 팀원이 먼저냐 뭐 서비스가 먼저냐 아 그것도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서비스가 출시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서비스를 단기간에 준비해가지고 출시해서 시장이 나왔고 트랜잭션이 일어났다는 것을 투자자들한테 보여주면서 투자금을 먼저 받고 팀원을 확충해 나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예. 그게 더 바르지 않을까. 저도 좀 말씀드리면 한두 가지 예, 확인을 예. 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아까 이미 풀타임으로 일하는 분이 다섯 분 계시다 그랬으면 팀 자체 인원은 적지 않은 것 같고요. 법인도 이미 이제 두세 달 전에 따끈따끈하게 만드셨다고 하니 혹시 법인의 뭐 자본금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되시나요? 현재는 일단 처음에는 이제 최소 금액으로 네. 시작을 했는데 그게 얼마예요? 100원도 되고 100만 원. 100만 원. 네. 아, 네. 근데 이제 한꺼번에 좀 자본금을 이제 그러니까 투자를 받기 전에 좀 네. 자본금을 확충하고자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섯 분은 뭐 예를 들면 다 지금 아예 대학을 졸업하고 풀타임으로 이걸 하시는 건가요? 뭐 휴학생인가요? 어떻게 되시는 상황이세요? 대학 지금 멤버들 네. 졸업생도 있고 네. 휴학생도 있고 네, 재학생도 네. 있고. 네.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보면 저도 그 이유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거의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멤버들은 사실 다섯 명이면 절대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적지 지금 않죠. 뭐 아까 지금 원하시는 단계가 아까 엔젤 그리고 1, 2억 정도의 투자 단계를 원하시는 거면 사실 다섯 명에 대한 풀타임 월급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나갈 수 있는 돈이 굉장히 이미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멤버들을 그냥 더 그 확보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투자가 일단 1차적으로 먼저일 것 같고 엔젤 투자는 투자가 되고 나면 그 멤버 확충에 더 좋은 이유는 뭐냐면 아까 1억을 만약에 투자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제 회사의 가치라는 게 좀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는 10억 밸류로 1억을 받았어. 그럼 우리가 아직 뭐 돈이 되진 않았지만 우리 회사의 밸류는 10억이야. 그걸 가지고 이제 멤버들을 더 데려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지분을 준다거나 스톡 옵션을 준다거나 뭐 일부 투자된 자금을 가지고 급여를 줄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러려면 뭐가 나온 게 있어야 되거든요. 에이.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앱이랑 아까 출시하신 거랑을 보고 하니 이미 실제 뭐 유료 앱이 맞는지 무료 앱이 맞는지 또 뒤에 얘기해야겠지만 앱을 출시하셨고 그거에 대한 반응도 있는 상황이니 기본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어필할 수 있는 준비는 되신 것 같아요. 그냥 그걸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하는 방법에 제일 좋은 거는 아까 유 작가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좀 적극적으로 임하는 거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리면 특히 이렇게 대학 졸업생이나 20대 창업자들을 위해서는 지금 정말 좋은 상황이거든요. 대한민국 창업 상황이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투자되는 돈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학생 전용 프로그램들도 그렇죠. 꽤 있어요. 네. 그럼 그런 거 청년 비상 프로그램이나 네. 그런 프로그램에 사실 정부에서 뭐 지원하는 공고가 나오면 지원하고 하면 아마 두세 개 하면 원하시는 한 1, 2억 정도는 역으로 충분히 마련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투자를 직접 받을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엔젤 형태로 그렇지 않으면 정부 지원 자금이나 요즘 창업의 생태계가 되게 좋으니 생태계 안에서 추가로 받으실 수 있는 것들을 예, 적극적으로 임해 보시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해소가 좀 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또 궁금하신데 다음 질문. 저희가 이제 지금 네. 최소한의 수요를 이제 최소한의 제품을 내놓았을 때 그에 대한 수요를 충분히 확인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이제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두 가지 갈등이 생겼는데 이런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빠르게 받아들여서 네. 이제 어떻게 제품을 더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리고 상반되게 이제 또 저희가 사용자 수를 늘려서 더욱더 실적을 좋게 만드는 것에도 집중을 하고 싶은데 둘 다 이제 시간이 한정되고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거를 더 먼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들어요.
네. 요거 제가 일단 먼저 답변을 드리면 두 가지 말이 비슷한 말인 것 같아서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그래서 사실 유료 앱으로 지금 출시를 하셨다고 했는데 네. 혹시 유료 앱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유료 앱으로 나간 것은 네. 이제 무료이기 위해서는 좀 사용자들이 꾸준히 이용을 하고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앱이어야 할 것 같은데 네. 저희 앱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촬영을 부탁한다는 네.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쓴다는 것 때문에 이제 유료로 유료로 이제 다운을 받고 네.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만족을 네. 할 수 있도록 네. 하려고 했어서 네. 이제 유료인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네. 유료 앱으로 이제 판매를 함으로 조금 이제 정말 구도에 대한 문제점을 깊이 느끼고 이걸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런 좀 굉장히 문제 해결 욕구가 높은 그런 고객들을 만나고 싶었고 네. 저희가 또 더 나아가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네. 사실 이제 기업들의 그런 구도 실루엣을 더 추가해서 그런 실루엣 광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러려면 조금 더 굉장히 액티브한 유저들이 저희 앱 내에 있어야지 조금 더 매력적인 네. 타겟이 되겠다 싶어서 유료 앱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광고 좀 얘기 났으니까 우리 답변하려고 하는데 저는 딱 두 분 대표님이 얘기하신 거가 네. 다 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1번 그 지금 예를 들면 이 앱이 꼭 쓸 사람이 정해져 있고 대부분의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료가 적합해요. 그러니까 꼭 쓸 사람은 돈을 내고라도 살 거니까요. 라고 만약에 했다면 제 생각엔 지금 아까 1.09불, 1불에 내놓으셨는데 10불, 50불 이렇게 판매해야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주 소수의 타겟에게 큰 비용을 받고도 그거 자체로 갈 수 있는 서비스가 될 것 같은데 사실 1불은 제가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아마 무료로 내놓으면 다운로드가 지금 제가 얼마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10배가 아니라 100배 이렇게 늘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유저를 예를 들면 무료로 이용하는 유저를 100배 가져갈 거냐 아니면 1000원씩 내는 유저를 100분의 1만 가져갈 거냐라고 하면 당연히 창업하시는 입장에서는 100배 많은 유저들을 가져가는 게 좋다. 그래서 유료로 할지 무료로 할지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더더군다나 두 번째로 얘기하신 기업형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유료로 돈을 낸 분들에게 광고를 보여주거나 이런 게 물론 잘 보여주면 큰 불만이 없을 수 있지만 이거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렇죠. 광고를 제거하면서 유료화를 그렇죠. 많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는 무료고요. 무료인데 이렇게 그 많은 유저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광고를 하시면 효과가 많습니다 라고 해서 광고주를 이끌어와야 되는 방식이 기본이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이걸 무료로 하고 그런 광고적인 수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이 방송 촬영 직전에 제가 여쭤봤는데 구도를 중심으로 한다는데 구도를 중심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앱이 아직 뭐 없다. 아, 안드로이드는 있어요. 네, 예, 일단 출시한 적도 예, 있고. 아이폰 쪽에서 없다라고 했으니 네. 더더군다나 시장을 선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 더더군다나 유료보다 무료로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유저를 확보해서 그 유저가 이 서비스를 가지고 사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드 사람들이 될 거거든요. 저희 쫄투에도 예. 그 상품 소개해주는 전문 앱 출연한 적이 그쵸, 있거든요. 쫄투에 출연한 적이 있었죠. 좀 찾고 있는데 스토어 카메라. 아 스토어 카메라. 카메라. 네. 계속 까먹어요. 네. 스토어 카메라도 무료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기본 그래서 그 제 말씀은. 그래서 그걸 드리면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무료로 배포를 하시고요. 그 기능들 중에 이 기능을 꼭 필요로 하는 몇 가지 기능 보여주신 것처럼 뭐 구도에 지금 막 뭐 17가지 기본 구도를 제공하고 배경을 실루엣으로 제공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큰 무리 없지만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부 부분 유료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필터나 이러한 구도를 사용할 때는 뭐 비용을 그거 하는 부분 유료화 방식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저도 네. 전반적인 그 의견은 다 같고요. 광고 모델을 생각한다면 유료로 가는 거는 오히려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BM 작동 원리를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광고 모델을 넣는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무료로 생각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UI UX 개선하고 사용자 수 증가하고 이거는 한 몸처럼 움직여야 된다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 뭐 애널리틱 툴들을
뭐 지금 구글 애널리틱스만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붙여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뭐 0.1%라도 리텐션이든 컨버전 레이시든 개선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A/B 테스트하고 UI UX 바꿔가면서 계속 그거는 평상시 루틴한 일처럼 가야 되거든요. 이게 뭐가 뭐 선후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저도 구멍 이걸 빼먹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내놓은 앱이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100점짜리가 있으면 그 중에 40점이다. 괜찮아요. 더더군다나 무료로 하면 전 괜찮은 것 같고요. 40점짜리를 내놓고 유저들의 피드백이 오게 되면 그것들 중에 빨리빨리 바꿀 수 있는 것 그리고 유저들의 니즈가 우리의 생각보다는 유저의 니즈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A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유저들이 B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 B를 우선순위를 더 높여서 빨리빨리 바꿔나가면 40점짜리가 41점, 42점 이렇게 돼서 100점에 가깝게 가는 게 훨씬 좋고요. 그렇게 갈 때도 역시나 유저 입장에서 보면 무료 앱이라면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수긍하고 써주신다는 거죠. 특징적인 좋은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뭐 네. 추가 질문. 다음 질문으로. 사실은 아까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BM의 흐름과 네. 이제 좀 역행하는. 네, 역행하는 네. 것 같다라고 네. 말씀해주셨는데 네.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을 하는 광고는 그런 다양한 그런 기업형 구도를 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컨텐츠의 다양화가 거기 저기 네. 그 실루엣에 그 뭐 코카콜라가 나온다든지 로고가 그걸 넣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소개서에 보여주신 걸 저희가 봤거든요. 네네네. 네. 거기 넣는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광고주가 앱 숫자, 앱 다운로드 숫자나 사용자 숫자를 보고 광고를 넣을지 말지 결정을 할 거거든요. 근데 결대적으로 다운로드 수가 적으면은 딴 데 간다라는 거죠. 아무리 5천 명이다. 그러면 광고주가 하더라도. 너무 적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네. 예를 들면 100배 커져서 50만 명이다. 그러면 광고주는 기꺼이 돈을 낸다는 거죠. 해볼 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는 50만 명, 100만 명 가기 위해서는 무료로 해서 무료로 더 많은 사람들이 빨리 퍼지고 그 빨리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네. 거. 네. 잘 고민해 네. 보겠습니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또 네 궁금하신 추가 질문 있으세요? 멘붕이 살짝 오실 것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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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긴장하시고 반론의 얘기들이 많이 있으신 네. 것 같아서. 네. 뭐 그 뭐 더 해도 됩니다. 네. 얘기를 하셔도. 네. 네. 아 그리고 저희가 네.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은 이제 네. 다른 사람한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아서 그 내가 원하는 구도를 네. 이제 시각적으로 전달하자라는 문제점인데 이 문제점은 사실 그러니까 뭐 예전에 뭐 이런 비슷한 사람 스타트업들도 그랬듯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충분히 받아들였던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불편하긴 하지만 네.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사진이 잘 안 나와도 그냥 뭐 어떻게 감수해야지 라는 식으로 받아들였던 문제점인데 이제 저희는 그것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사람들이 그 불편한 점을 이제 기꺼이 참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나 이거 못 견디겠어 라고 좀 이렇게 알리고 싶은데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답변 드리면요. 아까 네. 답변하고 좀 이어지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여전히 무료화를 강력히 네, 추천해드리고요. 무료화해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 무료화해서 사진을 찍는데 무료이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워터마크 같은 걸 넣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여기서 예를 들면 우리 솔브 앱으로 촬영한 경우에는 뭐 예쁘게 아이콘이나 뭐 같은 게 나오는 거죠. 뭐 가장 뭐 좋은 구도 뭐 이런 말이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의 브랜드를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할 때 그 실제 그 소개 자료에도 그렇게 쓰셨던데 예를 들면 대부분의 아까 인물 사진이나 이런 거에서 바라는 게 다리가 길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위를 찍는 구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의외로 누구에게 부탁하거나 할 때 그게 안 맞는 경우가 있으니 실제로 그렇게 해서 잘 나온 사진이나 그런 것들에 아까 워터마크가 됐던 그런 형태로 아 이거는 솔브로 찍었는데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거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앱들을 하는 게 방법이실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그걸 이제 그럼 어떻게 홍보하고 알려낼 거냐의 부분은 사진을 가지고 실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그걸 지금 뭐 커뮤니케이션 되거나 공유되고 하는 거는 인스타이니 예를 들면 인스타에 이 우리 앱을 가지고 제대로 잘 찍은 사진 이 어필될 수 있도록 실제 사진이나 그런 거를 잘 표현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께 영업하시는 거죠. 다이렉트 메시지 이런 거에 구도를 잘 찍을 수 있는 저희 앱인데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해서
네,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100명한테 보내든 1000명한테 보내든 보내서 그중에서 인스타에 유명한 분이 한두 장 찍어서 제가 이 앱 써봤더니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좋네요 라는 게 되면 그게 이제 바이럴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초기에는 마케팅 비용을 가지고 뭐 하겠다기보다는 마케팅 비용보다는 실제 우리 앱을 가지고 나와진 출력 그 물 그 사진 그것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더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해본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뭐 이 답변에 대해서 제가 할 얘기는 많은데요. 네. 그 강도를 조절해 강도를 얘기해 주시면 이제 그 강도에 맞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신랄하게 얘기해 달라 그러면 신랄하게. 그럼요. 신랄한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냥 평이한 얘기해 달라고 평이하게 맞춰 드릴게요. 어떤 거 원하세요? 소스의 발전을 위해서 네. 신랄한 얘기를 들어야죠. 아, 신랄하게 말씀을 드리면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였던 문제인데 이걸 좀 큰 문제로 인식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셨는데 이런 사고 방식을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서비스하는 입장에서 고객은 항상 옳거든요. 고객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느끼면 그건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느꼈다기보다는 네. 그런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말 그 불편함을 계속 감수하고 있었는데 근데 네. 질문의 뉘앙스는 그거거든요. 그냥 있어봤자 뭐 나는 크게 불편하진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고객들이 많으면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걸 너무 역행해가지고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그걸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솔루션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객들은 그 이상으로 더 진짜 불편했으니까 내가 이거는 뭐 100만 원 주고 살 거야.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뭐 스마트폰 카메라로 남한테 부탁해서 찍을 때 적당히 못 찍는다는 걸 알고 맡기거든요. 그래서 말로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 밑에서 찍어주세요. 길을 보이게 찍어주세요. 그게 이제 고객의 상태예요.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싶고요. 만약에 저라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이게 타겟이 어느 타겟인지 모르겠지만 좀 펀적인 요소를 넣을 거예요. 이렇게 다리 길게 찍는 뭐 저기 이게 거기 예를 들면 프레임에 제목을 단다면 다리 길게 보이게 찍는 법 달았다고 그렇죠. 쳐요. 아, 그래서 이걸 찍으려고 맞게. 하는데 서서 위에서 아래로 찍는 모습이 나오면 야 누구야 이거 잘못 찍는 거잖아 그렇게 찍지 말라고 한다거나 네. 난다든지 그게 메시지로 보인다든지 밑에서 아래로 찍으란 말이야 위로 찍으란 말이야라든지 뭔가 펀적인 요소를 넣고 뭔가 이모티콘으로 꾸며준다든지 젊은 층이 좋아하게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거죠. 이거는 재미가 별로 없어요. 지금 이 실루엣의 이 모양은 뭔가 화제가 될 만한 인스타에 올릴 만한 이게 전문 사진 작가들 위한 저기 프레임 앱도 아닌데 밋밋해요. 그 재미적인 요소를 저는 더 넣는 식으로 솔루션을 개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솔루션을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또 혹시 네. 뭐 예. 네. 거의 이제 마지막 이슈에 대해서 뭐 더 질문하셔도 하나 되고요. 더 예. 사실 아까 그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의 수요를 이제 다 확인을 한 상태에서 좀 더 인력 확충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상태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선 저희가 생각하는 1억, 1억, 2억 정도의 선에서 가능할지가 네. 조금 궁금해요. 아, 그건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노력 여하에 따라 다르죠. 아, 그래요? 사실은 저기 엔젤 라운드까지는 자기가 평소에 어떻게 그 네트워크를 잘 쌓아왔고 신뢰를 쌓아왔고 뭐 그런 신뢰 기반으로 받는 거거든요. 사업성이 아주 뛰어나서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똘똘한 애들을 모아놨고 서비스 짧은 기간에 출시한 실행력도 괜찮고 나 믿지 않느냐. 한번 믿고 한번 좀 초창기지만 투자해달라. 이 신뢰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모르겠네. 이게 갑자기 이 서비스를 보고 확 꽂혀가지고 그래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런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되게 힘든 과정을 거칠 수도 있고요. 기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조금씩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거기대로 맞춰서 가야 되죠. 근데 그 사람들도 항상 물을 거예요. 투자 이번에 유치 못하면 사업 접으실 거예요. 이런 질문을 반드시 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 돈이 떨어지고 나서도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지, 팀이 안 깨지고. 왜냐하면 학생들이고 뭐 좋은 대학교 나오고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도중에 딴 데서 대기업에서 오라고 해가지고 가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도 팀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볼 것 같아요. 저런 엔젤 투자한다면. 예, 저도 제가 아까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조금 단계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엔젤 단계가 있고 시리즈 A 단계가 있고 B 단계가 있고 B 이후는 이제 워낙 큰 거니까라고 보면 엔젤 단계에서는 지금 뭐 이유 대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를 찾아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겠다에 대한 논리가 잘 맞고 그거를 하기 위한 이런 좋은 멤버들이 모여서 지금 위기투합했습니다 정도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내부에서 아까 뭐 3F가 됐든 가까운 걸 통해서 이 벤처 생태계를 통해서 전 진행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특히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의 어떤 벤처에 대한 투자나 관심도 되게 많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지금 대학을 졸업하는 입장에서 창업을 하실 때는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그 엔젤 투자 형식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도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거기 단계에서 아까 1, 2억 정도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엔 뭘 하셔야 되는 거냐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좋은 팀을 가지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의 프로덕이 뭔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 프로덕이 역시나 나왔더니 우리가 예상한 대로 뭐 5천 명, 만 명이 쓰는 게 아니라 50만 명, 100만 명이 지금 관심을 나타내고 있고 그중에서 뭐 10만 명은 매일매일 이걸 쓰고 있어요 정도까지가 되면 시리즈 A를 또 투자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시리즈 A 투자 받을 때까지만 해도 사실 우리 뭐 매출이 얼마큼 나와요, 이만큼 수익이 나요 하지 않아도 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게 되고 나면 그래서 시리즈 A는 보통 이제 뭐 최소 5억 이상, 많게는 뭐 10억에서 20억까지도 투자를 받으니까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실제 뭐 우리 유저가 좀 늘어난 유저를 정말 뭐 100만 명, 200만 명 이렇게 늘리거나 아니면 뭐 10만 명으로 늘린 유저를 대상으로 유료화를 해서 수익화를 한다거나 그래서 그 다음 스텝의 모습이 보여지면 더 큰 투자인 뭐 시리즈 B를 간다거나 IPO가 된다거나 M&A를 할 수 있게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단계별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다만 지금 엔젤 아직 두 분께서 바라시는 어떤 금액이나 규모가 아주 큰 게 아니니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있는 이 벤처 생태계 내에서 충분히 적극성을 활용하면 저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저는 앱 나온 거에 대해서 그 사람마다 그 평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이폰에 지금 1불짜리로 만든 앱이 뭐 아예 퀄리티가 없거나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올렸더니 실제 관심 있는 유저들이 어느 정도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 정도 매출이 발생했어요 이런 정도의 숫자도 좋고 아니면 저희가 처음에는 유료로 생각했는데 무료로 풀었더니 유료 때 대비해서 뭐 50배 더 많은 다운로드가 됐어요 이런 것도 좋고 예,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으면 예, 엔젤 단계는 충분히 돌파하실 수 있는 수준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조금 좀 단계적으로 네네.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좀 멀리 볼 수 네. 있게. 그래서 그런 긴 단계를 보고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실제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을 네. 먼저 우선순위를 두시고 진행을 하시면 예, 좀 더 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좀 마지막 혹시 질문 있으세요? 다 네, 다 해소가 되셨나요? 네. 해소가 네. 알겠습니다. 이게 날도 춥고 새해 첫날 네, 이렇게. 나오기도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업 꼭 번창하시기를 그 엔젤 투자 받으시고 네. 번창하길 바랍니다. 네,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